성큼 찾아온 새봄, 천변 따라 산책하기 좋은데요.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것은 대전시 중구 산성동입니다. 유등천의 상류 지역이고 대전의 외곽인데요. 위쪽으로 쭉 가면 동물원도 있고 뿌리공원도 있고 봄나들이 하기 좋은 동네이거든요. 오늘도 먼저 동네 구경부터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드넓은 숲과 공원 사이에 자리한 대전 산성동. 2000년대 이후 인근에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인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산성동도 상당히 큰 동네죠. 굉장히 큰 동네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산성동이에요? 산성동은 법정동인 산성동을 중심으로 가까이 사정동, 안영동, 목달, 금동, 침산동 여러 가지 10여 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도농복합지역입니다. 대전의 대표적인 나들이 명소가 이곳에 있어 봄이 되면 더 활기를 띠는데요. 유등천을 따라 걷다 보면 봄날의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유등천이라는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산성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성동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뭐 대평동이라든지 인근 도마동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많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뿌리공원 인근까지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고 산책로도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전동물원 가는 길, 아파트와 주택들 사이에 자리한 오늘의 골목 맛집을 찾아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산성동 맛집이라고 해서 네. 맛보러 왔어요. 예. 식당이 생각보다 상당히 크네요. 좀 크지요? 여기서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8년 됐습니다. 여기서? 네. 그럼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도마동, 도마시장에서 장사했습니다. 아, 그때도 이제 크게 하신 거예요? 아, 그때는 조그만하게. 아. 조그만하게 족발하고 수육. 수육에 이제 거기서 소매하고, 도매하고, 새벽까지 이제 배달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거기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제 소문도 나고 네. 맛도 좋고 하니까 네. 좀 버셔가지고 이렇게 더 크게 영업을 하시는 거네요. 사장님 안내를 받아 안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이 집은 시원한 막걸리가 무한 리필이라고 합니다. 야, 살얼음 막걸리 이것도 공짜인 거예요? 네, 공짜예요. 무한 리필. 네. 칼국수도 그렇고 막걸리도 그렇고 이 집은 왜 이렇게 공짜가 많은 거예요? 저희가 지금 장사한 지가 한 30년 다 돼갑니다. 근데 고객들이 그만큼 많이 찾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있잖아요. 이제는 손님들한테 보답을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한 게 이제 막걸리, 칼국수 이제 서비스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넉넉하고 포근한 인심 팍팍 느껴지시죠? 그렇다면 이 집의 추천 메뉴는 뭘까요? 지금 보니까 낙지하고 보쌈하고 칼국수 전문점인 건 알겠는데 메뉴가 많아가지고 뭐를 주문하면 될까요? 식사를 하시려면 네. 낙지 보쌈 어떨까요? 낙지 보쌈을 추천드립니다. 낙지 보쌈? 그럼 네. 낙지하고 보쌈하고 같이 나오는 네, 거예요? 네네. 네. 오, 그거 중짜리하고 네. 밥은 어떻게 먹으면 돼요? 밥은 이제 나중에 고기하고 낙지하고 상추 싸서 드신 다음에 네. 소스 좀 남겨놓으시면은 저희가 밥을 또 맛있게 볶음밥을 해드립니다. 그럼 그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맛은 어떤 맛을 해드릴까요? 맛있는 맛? 순한 맛, 매운맛. 아, 맵기 정도? 네. 매운맛은 많이 매워요? 많이 맵죠. 그러면 중간맛? 중간맛. 네. 보통맛을. 네, 보통맛. 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주문한 지 5분 만에 음식이 나옵니다. 이야, 지금 밑반찬만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 메인 시킨 거 다 나온 거예요, 지금? 네, 나왔습니다. 오! 아니, 이렇게 빨리 음식이 나오다니요. 식탁에서 익혀 먹는 것이 아니라 다 완성된 음식들이 푸짐하게 차려집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왜 그러냐면 수육도 이제 일단 수육은 뭐 주문해서 삶아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일단 삶아놔야 되잖아요. 삶아놓고서는 이제 뜨거운 거 삶아놓으면은 그거를 이제 주문 들어오면은 바로 썰어서 그리고 낙지도 주문 들어오면 바로 한 2분이면 볶으니까 금방 나옵니다. 낙지를 네. 볶을 때는 잘라서 볶지 않아요. 아, 예. 잘라서 볶으면은 육즙이 다 나와서 질겨져요. 그래서 드실 때 이렇게 잘라서 네. 드시면 훨씬 탱탱하고 부드럽습니다.
지금 조리가 다 된 건가요? 아니면 다 된 겁니다. 푸짐해 보이는 낙지 버섯철판 불을 약하게 켜두면 계속 따뜻하게 먹을 수 있죠. 오늘의 메인 요리 낙지 보쌈철판. 오, 이런 음식 본 적 있어요? 네,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보는 게 따로따로 메뉴에 있는 식당들은 있지만 한 접시에 같이 나오는 건 처음 보거든요. 이런 요리가 있었어요? 주문이 들어오면 낙지를 센 불에서 2분 이내로 빠르게 볶아줍니다. 불향까지 입혀 매콤하게 완성! 데친 콩나물과 함께 푸짐하게 담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조리사는 잘 삶아진 수육을 먹기 좋게 잘라 준비하는데요. 이렇게 역할을 나눈 덕분에 낙지와 수육이 한 그릇에 담기는 거죠. 매콤함과 담백함이 잘 조화된 낙지보쌈 철판입니다. 낙지볶음은 좀 칼칼하고 그것도 해물 종류잖아요. 그리고 또 수육은 이제 육류기 때문에 좀 예, 많이 먹으면 느끼할 수가 있는데 칼칼함과 고기하고 같이 겸해서 먹으면은 훨씬 맛이 업그레이드 되죠. 이제 맛을 볼까요? 일단 보쌈이니까 상추에 싸서 자, 수육고기 하나 올리고 그리고 낙지볶음 올리고 오, 이 조합이 신기하네. 낙지볶음과 보쌈 따로 먹어도 맛있는 음식인데 두 가지를 한 대 모아 쌈으로 즐기니 보너스를 챙긴 기분입니다. 해물과 고기 서로 다른 식감과 맛을 보완할 뿐 아니라 가성비까지 굿! 온 가족이 만족할 만한 음식이죠. 수육과 낙지볶음의 조합 좋네요. 맛있는 맛 더하기 맛있는 맛은 당연히 맛있는 맛이잖아요. 알고 있는 맛인데도 이 두 개가 더해지니까 또 색다른 맛이 납니다. 입맛대로 취향대로 마음껏 즐기는 상추쌈. 채소가 낙지볶음의 매운맛을 살짝 눌러주니까 맵지 않게 먹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은은한 불향까지 입혀져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양념도 맛있지만 이 낙지도 적당하게 익혔고요. 특히 이 불향 좋네요. 낙지 볶을 때는 2분 안에 볶음이 나와요. 낙지 같은 경우는 낙지는 불에서 오래 볶으면 해물이기 때문에 질겨지기 때문에 센 불에 빨리 볶아내야 야채도 살아있고 낙지도 질기지가 않아요. 이만큼 남긴 이유가 있죠. 지금부터 또 다른 요리가 탄생합니다. 이름하여 낙지 보쌈 철판 볶음밥. 역시 한국인은 밥심이죠. 남은 양념에 밥 두 공기와 김가루를 넣고 야무지게 볶습니다. 그런데 이 볶음밥도 무료라고 하네요. 그럼 지금 이거는 메뉴에 포함이 된 거예요? 네, 이 가격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공깃밥 드시던가 아니면 볶음밥에 달라면 볶음밥에 드리고 공깃밥 달라면 공깃밥 드리고 이것까지 다 포함. 와, 아, 그러면 지금 서비스가 막걸리도 무한리필에다가 또 점심에 덮밥 드시면 칼국수까지 서비스로. 예. 네. 밥도 공깃밥도 서비스로. 오, 야.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장님. 그 따뜻한 인심을 느끼며 볶음밥 먹방을 시작합니다. 언제 먹어도 참 맛있는 볶음밥. 매콤한 낙지 양념이 잘 배어 있는데요. 먹다 보니 어느새 냄비 바닥이 보이더라고요. 그 많던 볶음밥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철판 안에 낙지볶음, 수육, 그리고 콩나물을 비롯한 가진 채소들, 거기다가 볶음밥 두 공기까지 들어갔지만 짜잔! 깨끗하게 비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깨달은 거는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거는 무조건 맛있다! 여러분도 대전 산성동으로 봄나들이 오셔가지고 걸음해보시기 바랍니다. 따스한 봄볕 따라 나들이하기 좋은 대전 산성동. 동물원 가는 길 골목 어귀에는 푸짐한 인심이 마구마구 느껴지는 식당이 있습니다. 매콤한 낙지와 부드러운 보쌈, 여기에 막걸리와 볶음밥, 칼국수가 서비스로 제공되는데요. 두서는 가볍게 마음은 따뜻하게 채워지는 가성비 골목 맛집입니다. 대전 산성동에서 든든하게 잘 먹고 돌아갑니다.